이 이야기는 피터라는 사람에게 데이비드가 노엔드하우스라는 방탈출 형식의 집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며 시작이 됩니다. 노엔드하우스는 누구도 끝에 다다르지 못한 집이라고 하죠. 그 집에 있는 9개의 방을 통과하면 상금으로 500달러, 한화로 66만원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터에게 들은 노엔드하우스는 매력적이었다. 9개의 방을 통과한다는 간단한 미션에 500달러, 게다가 내가 있는 곳에서 얼마 멀지도 않은 곳에 있었으니 잠깐 여행으로 즐기기 좋지 않은가. 너무 많은 금액이었다면 의심을 했을 것이고 너무 적었다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이지만 500달러는 정말 현실적인 돈이었다. 그렇게 나는 다음날 밤 그곳으로 향했다. Hey David, what's up? Hey Pete, I think I found the place. 나는 건물을 향해 걸어갔고 밤이어서 그런지 무언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가기는 아쉬웠고 그렇게 나는 인기척이 하나도 없는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마주한 현관. 현관에는 표지판이 있었는데 9개의 방을 통과하면 당신이 이긴다 라는 말이 적혀있었다. 내가 찾아온 이곳이 피터가 말한 노엔드하우스임이 틀림없었다. 그리고 나는 바로 1번 방을 찾을 수 있었다. 그 문을 열자 내 긴장감이 한 번에 날아가 버렸다. 이 정도의 미션으로 500달러를 주기엔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가. 마켓에서 할로윈 용품으로 꾸민 것 같은 공포스러운 느낌을 조잡하게 주려 한 방은 그저 웃길 뿐이었다. 이 정도라면 여기에 온 게 후회는 되지 않는다. 재밌게 즐기고 돌아가자. 그 방에서 쉽게 2번 방의 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조잡하게 만들어진 1번 방 때문에 긴장감이 없어진 나는 곧바로 2번 방으로 향했다. 2번 방은 그나마 1번 방보단 나았다. 돈을 조금 더 쓴 것인지 공포 배경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뭐 이것도 99센트 상점에서나 찾을 수 있는 할로윈 사운드 트랙 같았지만 거미가 튀어나오는 장치 같은 것도 있었으니까 1번 방보단 조금 놀라긴 했다. 이 집의 컨셉이 확실해졌다. 9번 방까지 조금씩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높여간다. 컨셉이겠지. 이런 건 하나도 무섭지가 않다. 나는 곧바로 3번 방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 방부터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귀신이나 튀어나오는 놀이동산의 귀신의 집 같은 곳을 생각했는데 무언가 심리적인 공포감이 형성되어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방이었다. 나무판자로 된 방 한가운데 의자가 있었는데 구석에 있는 램프 하나가 벽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 그림자들은 사람의 형상이었고 대화를 하고 있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들었다. 그림자의 정체가 있을 반대편은 쳐다보기가 싫었다. 분명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겠지만 이런 공간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무언가 꺼림칙하게 느껴졌기 때문인지 나는 그림자의 정체를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4번 방으로 향했다. 4번 방 문을 열자 마주한 것은 어둠이었다. 4번 방으로 들어가자 문은 저절로 닫혔고 문이 닫히자 나에게 극심한 공포감이 찾아왔다. 어두워도 너무 어두웠던 것이다. 난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주변이 어둡다고 무서움을 느낀 적도 없었다. 그러나 손을 눈앞까지 댔는데도 손이 보이지 않는 어둠은 생각 이상으로 무서웠다.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에 더해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완벽한 방음이었다. 갑자기 소리가 없어지자 귀에서 이명이 들릴 정도였다. 나는 재빠르게 휴대폰을 켜 빛을 만들고 내가 들어온 문으로 다시 나가려 했다. 나는 여기서부터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며 방 문을 잠그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원래 자동으로 문이 잠기는 것일까? 들어왔던 문이 잠겨 있었던 것이었다. 어둡고 조용한 느낌은 어느 정도 혼자 떨쳐낼 수 있었는데 문이 잠겨버려 돌아가지 못하는 공포는 말로 설명하기 힘들었다. 나에게 선택지는 앞으로 향하는 선택지밖에 없었던 것이다. 너무나도 적막한 방은 내 숨소리를 굉장히 크게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내 뒤에 무언가 인기척이 느껴졌다. 아무리 어두워도 내 뒤에 무언가 있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 아무것도 안 들리던 방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 소리는 점점 나에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런 두려움을 내 생에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내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확실한 느낌은 오금이 저려올 정도였다. 이 집을 나가고 싶었으나 굳게 잠긴 문을 열리지 않았고 어떻게든 그 소리를 피하려는 순간 5번 방으로 향하는 표지판이 빛에 잠깐 스쳤다. 나는 표지판이 가리키는 곳으로 빠르게 뛰었고 그곳에 있는 문을 열어 방을 통과했다. 그렇게 나는 5번 방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렇게 정신없이 5번 방에 도착했을 때 이곳이 내가 생각한 일반적인 집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집이 이렇게 컸던가. 5번 방은 이 집에서 가장 큰 방이었고 나무들이 자라나 숲을 연상케 했다. 이렇게 큰 방이 존재할 수가 있나. 내가 이 숲을 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건 바닥이 그전 방들과 같은 목재 패널이었기 때문이었다. 방이 얼마나 넓은지 방 깊숙이 들어가면서 숲속에나 있을 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벌레 소리, 동물들의 소리.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그 어떤 벌레와 동물을 보지 못했다. 이런 이상한 점들이 있었지만 4번 방이 굉장히 무섭게 다가와서였을까. 나는 5번 방은 4번 방에 비하면 천국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그 차
착각이 깨지는 건 한순간이었다. 나는 이 집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마주했다. 그리고 그가 풍기는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다. 저 남자는 위험하다. 나는 본능을 믿었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내가 도망치자 그 남자는 나를 미친 듯이 쫓아왔다. 그렇게 얼마를 달렸을까? 내 눈에 6번방의 문이 보였다. 유일한 탈출구였다. 나는 그 문을 향해 몸을 날렸고 내 몸이 문을 통과하자 문이 저절로 닫혔다. 이젠 이곳이 확실하게 일반적인 집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개입한 것이 틀림이 없었다. 아니면 내가 미쳤거나. 문이 닫히자마자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문이 있었던 곳은 그냥 벽이 되어 있었다. 그 방은 세 번째 방과 동일한 구조였는데 램프가 있었고 가운데 의자가 있는 방이었다. 나는 사라진 문을 보며 패닉 상태에 들어가고 있었다. 비현실적인 일들이 일어나며 내가 모르는 초현상들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온 것이었다. 나가고 싶었다. 아니, 나가야 했다. 그러던 중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나는 그 목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본 것을 후회했다. 그곳엔 어린 소녀가 있었다. 그러나 그 소녀 뒤로 비치는 그림자는 절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저것은 인간이 아니다. 난 그것을 더 이상 쳐다보면 안 된다고 느꼈다. 도망치고 싶었다. 비현실적인 상황에 내 뇌는 생각을 멈추었고 그때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고함을 치고 5번방으로 향하는 문이 있었던 곳에 두들길 뿐이었다. 그런데 그 앞에 7번방의 문이 나타났다. 탈출구다. 그것에게서 도망칠 수 있다. 나는 더 볼 것도 없이 7번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내가 마주한 곳은 너무나도 익숙한 곳이었다. 이곳은 부모님의 집이었다. 지금까지 모든 게 꿈인가? 난 원래 부모님 집에 있었던 것인가? 나도 모르게 약이라도 먹었던 것인가? 그런 곳이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집 속에 숲이 있고 문이 사라지는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날 리가 없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지금 제정신이 돌아온 상태일 것이다. 나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내쉬며 널뛰는 내 마음을 진정시킨 뒤 집 안을 둘러보았다. 익숙한 부모님의 집. 부모님을 보면 안심이 될 것 같았다. 모든 것이 꿈이었다고 해줄 것 같았다. 그렇게 부모님을 찾으며 거실에 불을 켰을 때 부모님이 계셨다. 이 집은 나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저건 현실이 아니다. 그렇게 그 끔찍한 영상을 보고 고개를 젖혔을 때 8번방이 보였다. 갑자기 나온 부모님의 처참한 모습에 정신을 차리지 못한 나는 한참을 앉아있다가 다시 일어났다. 그래, 9번방까지만 가면 된다. 방은 숫자가 더해짐에 따라 나를 더한 공포 속으로 밀어넣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보다 더한 게 있을까? 현실이 아니겠지만 나는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았다. 9번방까지만 가면 모든 게 끝이 날 것이다. 8번방은 3번방, 6번방과 동일한 방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또 한 번 예상하지 못한 것을 마주했다. 그것은 데이비드였다. 그래, 저것은 바로 나였다. 나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Please don't hurt me. 나는 나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절대로 나를 죽일 생각 따윈 한 적이 없다. 그가 왜 나를 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인가? 저건 진짜로 나인가? 시공간이 꼬여 3번방이나 6번방에서의 나와 마주한 것인가? 이 집이라면 이런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모든 게 혼란스러웠다. 나는 일단 겁에 질려있는 나를 달랬다. I'm not gonna hurt you. Okay? 그는 흐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울고 있는 나의 발 아래에서 어떤 쪽지 하나를 발견한다. 이 쪽지에는 어떠한 내용도 적혀있지 않았다. 내가 그 쪽지를 읽기를 기다린 듯 울고 있던 내가 쪽지에 담겨 있어야 할 말을 대신 들려주었다. They said, if you want to get out, you're gonna hurt me. 8번방은 다름 아닌 나를 내 손으로 죽여야 하는 방이었다. 그 적막한 방 4번방에서 이만한 공포가 없을 것이라 단정했었다. 7번방에서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그만한 상황은 없을 거라 단정했었다. 그러나 진짜 나일지도 모르는 나를 죽이는 상황은 다른 것들을 초월하고 있었다. 내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되지? 저게 나와 같은 것이라면 죽였을 때 나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애초에 저것이 내가 맞을까? 등등 생각들이 혼란스럽게 엉켰다. 하지만 내 고민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9번방이라는 끝이 보이는 상황은 내 생각을 빠르게 정리시켜주었다. 결국 답은 9번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에게 뒤는 없었다. 빨리 이 상황을 끝내야 했다. 나는 나를 내 손으로 찔렀다. 나를 죽였다. 그렇게 나는 내 손에 죽어가는 나를 천천히 바라보게 된다. 나는 이 모습을 보며 공포의 끝을 맛보았다고 생각했다.
있다. 내가 나를 내 손으로 죽이는 경험만큼 더한 공포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9번 방에 도달했다. 9번 방에서 내 손에 들려있던 것은 흰색의 봉투였다. 봉투에는 약속한 500달러가 들어있었다. 끝난 것이다. 겨우 500달러. 이 겨우 500달러를 얻기 위해 이런 경험을 했어야 했나. 이 경험은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것이 분명했다. 결국 손에 쥐게 된 500달러를 가지고 나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한참을 웃던 나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그것을 깨닫자 웃음이 멈추질 않았다. 이 돈을 쥐고 나는 울면서 웃었다. 집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웃었다. 내 집에 돌아와 마당에서도 웃었다. 나는 9번 방으로 향하는 문을 통과했다. 돈을 얻었다. 웃음이 멈추질 않았다. 지금 내 눈앞엔 내 집 현관문이 있었다. 그렇게 돌아오고 싶었던 집이었다. 그러나 내 집의 문에는 10번 방이라 적혀 있었다. 그렇다. 9번 방을 통과하면 돈을 준다 했지. 끝이 9번 방이라고는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집의 끝은 어디일까? 조금 각색을 하였으나 노엔드 하우스는 2011년에 작성된 인터넷에서 파생된 도시전설인 크리피파스타입니다. 영상의 영화는 크리피파스타 노엔드 하우스의 팬메이드 단편영화죠. 노엔드 하우스는 9개 방을 모두 통과하면 500달러를 준다. 방을 통과하며 단계별로 점점 공포 요소가 심해진다. 이런 단순한 설정을 주제로 한 크리피파스타로 이 단순한 설정은 끝은 9번 방이며 방마다 어떤 내용이 나올까라는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글을 읽어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끝에 10번 방이 등장하게 함으로써 생각지 못한 반전을 이야기하죠. 9번 방 문을 통과한 순간과 10번 방 문을 마주한 순간까지 전부 9번 방이었던 것입니다. 8번 방을 통과하며 이보다 더한 공포는 없을 거라 생각했던 주인공에게 드디어 9번 방에 도착해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나 그렇게 도착한 집에서 10번 방을 마주하게 만들어 이 노엔드 하우스의 끝은 9번 방이 아니며 끝이라는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절망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9번 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인공은 10번 방 문을 마주한 순간 8번 방 때보다 더한 공포를 마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알고 있죠. 10번 방은 주인공에게 9번 방보다 더한 공포를 줄 것이라는 것을.